오늘들이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정해주는 영상 사용을 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칭찬해. 아 정말 잘 써요. 오 진짜 고민 없이 그냥 뭘 물어. 제발 사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와 이만한 애가 없다. 5G 같은 느낌? 올리브영에서 오늘들이 뭘 뭐 사지 그냥 고민 없이 얘 사야 돼요. 진짜 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을 주문한 송아랑입니다.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올리브영 진짜 VVIP가 소개를 하는 오늘 드림 뭐 사지? 진짜 딱 정해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칭 올리브영 VVI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리브영에 매달 쓰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올리브영에 90% 이상을 제가 오늘드림으로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리브영 VVIP가 소개를 하는 오늘드림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정해주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도 진짜 아주 그냥 한 바가지를 주문을 해봤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드림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드림을 주문하는 꿀팁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드림을 매번 주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드림을 잘 사는 꿀팁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드림은 올리브영 안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고 내가 물건을 받는 시간을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오전, 오후 또는 저녁, 나이트 시간대로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 오전 일찍 주문을 해서 오후 시간대로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전에 주문을 해서 다음날 오전 일찍 주문을 받는 형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녁에 나이트 케어를 하다가 화장품이 떨어졌을 때 아, 나 내일 이거 필요하네? 라면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오전에는 제가 대부분 출근하는 길이나 아니면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쇼핑 타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오늘드림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저의 꿀팁 두 번째인데요. 보통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강남권으로 많이 출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강남권으로 받았을 때에 더 스펙트럼이 넓은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집이 방배동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드림을 방배동으로 거주지 설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랑 제가 사무실로 주문지를 설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집으로 받지 않고 사무실로 받아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양쪽 다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강남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역 설정을 했을 때가 더 물건 수나 내가 물건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드림을 꼭 주문하면 그 포장지 안쪽에 오프라인 쿠폰이 같이 발급이 돼요. 이 오프라인 쿠폰 저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다 갖다 버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오프라인 쿠폰이 은근히 알짜배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쿠폰은 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쿠폰 적용을 했을 때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쿠폰은 진짜 꼭 두 번 세 번 체크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드림을 조금 알차게 쓰는 꿀팁을 알려드렸다면 진짜 오늘드림만 매일매일 쓴다고 하는 송아랑이 아 이거는 진짜 꼭 샀으면 좋겠다 하는 뭐 베스트 꿀템 위주로 꼽아봤습니다. 요즘에 제 영상에 진짜 페이보릿템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인데요. 이 팩은 제가 강남 쪽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받은 팩이고 오늘드림으로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얘를 왜 좋아하냐면 모공이 조여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사용을 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 팩은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게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진정이나 수분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팩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조금 눈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를 시트를 얼굴에다 붙이면 약간 피부에 그 탄산수가 살짝살짝 터지는 느낌이 약간 오돌돌돌돌돌돌돌돌 하면서 약간 그 화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모공이 크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탄산수 터지는 느낌이 더 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지금 한 두 달, 세 달째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화함의 자극이 적어지는 게 내 피부에서 느껴져서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만족도가 첫 번째고 실제로 썼을 때 모공이 줄어드는 것도 눈에 보여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어요. 혹시라도 모공이 늘어지거나 모공이 많거나 모공 부자이신 분들은 한 번쯤 진짜 써보시면 진짜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 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 아, 나 내일 주말인데 아, 나 주말에 좀 모공 좀 쪼여보고 데이트도 나가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자기 전에 요거 한번 써보시면 아주 기똥차니까요.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얘도 넘버즈인 제품인데요.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예요. 저는 넘버즈인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도 오늘 드림으로 아주 주문 싹 가능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기존의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라고 해서 이거 유물 기억하시죠? 이 핑크 토너가 원조였는데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온천수 89% 토너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 송아랑이잖아요? 당연히 집에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가 있었지.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원래 기존에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안에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리뉴얼을 하면서 안에 바하 성분을 빼고 파하 성분을 넣더라고요. 좀 각질을 좀 유연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성분으로 리뉴얼을 했다. 혹시라도 자극이 조금이라도 느껴서 어떤 분들이라면 자극이 조금 덜한다 라는 요 점 마음에 들고 제가 피부의 양쪽도 비교를 해보고 피부에 올려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찹토로도 써보고 닥토로도 써보고 흡토로도 써봤거든요. 아 근데 그 피부 위에 남아있는 그 미끌미끌거림이 확실히 줄어들면서도 보습감은 조금 더 올라간 느낌. 그래서 리뉴얼을 하기를 잘했다. 리뉴얼을 해서 오히려 좀 역하행하거나 후퇴하는 제품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리뉴얼 하고 나서는 칭찬해. 얘네들 좀 잘했어. 아 넘버즈인 확실히 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돈 썼는데 돈 쓴값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각질 제거는 좀 부들부들하게 되면서도 보습감은 마음에 들고 예전에 그 은은한 꽃향이 호불호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 꽃향까지도 싹 잡아주는 느낌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올영의 오늘 드림으로는 요거 한번 꼭 주문해보시면 진짜 만족도 높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제가 재구매율이 쩌는 제품도 하나 있는데요. 기초템 중에서 하나 또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이에요. 브링그린 제품 라인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브링그린의 사철쑥도 진짜 좋아하고 티트리도 좋아하고 그 사철쑥의 조금 보습 라인도 정말 잘 썼는데 요즘에는 여름철이고 막 날씨가 오락가락 아주 뒤집어지다 보니까 아주 제 멋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 정말 잘 써요. 진짜 잘 써요. 지금도 보면 거의 뭐 공병 느낌인 거 보이시나요? 얘는 어떨 때 추천을 하냐면요. 그냥 수분과 진정이 필요할 때 휘뚜루 마뚜루 수분크림 필요할 때 가성비 수분크림이 필요할 때는 그냥 고민 없이 오늘 드림 장바구니 안으로 넣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후회 안 해요. 이거는 제가 주변에도 영업을 엄청 많이 하고 제 돈으로 사서 뭐 남자친구도 바르라고 하고 몸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바디에도 바르는데 일단 가격이 싸고 합리적이라서 아깝지 않고 수분감도 괜찮고 미끌거림도 적어가지고 그냥 휘뚜루 마뚜루 너무 괜찮아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에 너무 괜찮아가지고 수부지부터 속건조 지성까지 그냥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드림으로 정말 수분크림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진짜 고민 없이 그냥 뭘 물어. 브링그린.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제가 이 제품은요. 오늘 드림으로만 오늘 드림에서만 산다고 외칠 정도로 엄청 애정하는 제품인데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러분 땀 진짜 많이 나잖아요. 아 그러면 땀을 없애주는 제품이냐? 그건 아니고 땀나면 이제 여성분들은 뭐가 제일 신경 쓰이냐면 이 머리카락에 앞머리 처지고 볼륨감 꺼지고 아침에 예쁘게 드라이했는데 컬감이 풀리는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픽서의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공감? 저도 공감. 니맨 내맨 같은 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딱 고정력 좋은 픽서 제품을 대놓고 추천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림에서만 진짜 이거를 산다고 외칠 정도로 그냥 다 가지고 왔는데요. 헤어 제품 중에서 저는 차홍 정말 잘 써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오늘 드림에서 구매했어요. 와 진짜 많이 샀는데요. 저는 사도 사도 또 사는 이 소비 요정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가장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차홍의 픽스블루 헤어 스프레이. 워터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는 고정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가스 스프레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약간 하이엔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머리 볼륨부터 뿌리 볼륨 정말 딱 잡아주기 때문에 떡지지 않는 헤어스프레이 찾으신다면 오늘 드리블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올리브영 꿀템으로도 몇 번씩 소개를 할 정도로 정말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사세요. 앞머리 롤 많은 것보다 이거 한번 고정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드림 못 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믿고 한 번만 볼륨 스프레이 써보세요. 하, 신세계예요. 진짜 괜찮고 이거 쓰다가 제가 차원껏 괜찮은데? 라고 느껴가지고 구매를 한 게 있어요. 리하이드라 오리진 에센스랑 인텐시브 리페어 에센스예요. 조금 더 건조하신 분들은 인텐시브 리페어 에센스 쓰면 되고요.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수분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리하이드라 오리진 에센스 쓰면 됩니다. 이게 수분감을 넣어주는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떡지는 느낌도 없고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잘 써주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는 헤어의 픽서 볼륨 에센스를 소개를 했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 진짜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한 번만 본다면 제발 사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얘는 필리밀리의 뿌리 볼륨 빗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뿌리 볼륨을 살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신세계거든요. 한 번 구매를 하면 이게 한 8,000원밖에 안 해요. 8,000원인데 그냥 평생 영구적으로 내가 부러뜨리거나 부시거나 먹거나 뭐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얘를 그냥 영구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빗어줬다가 반대 방향으로 볼륨 살짝 올려주고 난 다음에 드라이 빗을 윙 쐬주세요. 그 다음에 1초, 2초, 3초 기다렸다가 딱 빼주잖아요? 그러면 뿌리의 볼륨이 정말 예쁘게 아주 뽕긋하게 쓰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보고 나서는 야 이거는 혁명이다.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좀 막 답답해요. 알려주고 싶은 제품이니까요. 가격도 진짜 괜찮고 그냥 배송비 아낄 겸 한 번씩은 써보시면 진짜 만족도 높게끔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주변에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제 색조템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색조가 확실히 재밌지 않나요? 색조는 오늘 드림으로 이제 필수템이 데이지크를 추천을 할게요. 데이지크는 제가 1호부터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12호인가? 요 원 블렌딩까지 거의 다 제가 제 돈 주고 샀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주고 다 사서 써봤거든요. 저는 확실히 웜톤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호에 있는 슈가 브라우니는 제가 가장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두 통 이상 비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정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씩은 있으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추천 드리고 핑크뮬리 제품도 정말 잘 썼기 때문에 핑크뮬리 제품도 여러분 한 번씩 웜톤이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지크 라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것들 중에서 요 원블렌딩이랑 쿨블렌딩 라인이 있거든요. 써봤는데 너무 만족스럽기도 했었고 오늘 메이크업도 원블렌딩으로 했거든요. 정말 무펄인데 컬러 스펙트럼도 잘 잡았고 조합도 괜찮았다. 톤온톤도 잘 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오늘 드림 중에서 아이섀도우 팔레트 고민이신 분들은 데이지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데이지크 한 번씩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진짜 알짜배기템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오늘 드림에서 요즘에 속눈썹 미나 마스카라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고 좀 아직까지 마스카라를 조금 벗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속눈썹 트위저 중에서 엄청 잘 쓰고 있는 거 피카소 꼴레지오니 이 트위저를 추천을 드려보려고 해요. 와 이만한 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 저의 모든 영상에서 이 친구만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으이그 정말 그래서 혹시라도 속눈썹이 잘 찝히지 않거나 이렇게 지금 가닥가닥 뭉쳐있는 속눈썹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피카소 꼴레지오니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 가로 넓이가 좀 납작하게 눕혀져 있으면서 속눈썹 길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끔 모양을 찝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쪽집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하나쯤 있으면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해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는 외매 틴트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12호가 출시를 돼가지고 12호랑 15호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15호 코랄미까지 구매를 했어요. 오늘 제가 바른 건요, 12호에 로지 에버라는 컬러를 발랐고, 저 5호는 저의 페이보릿 컬러로 얘 소프트 브릭이거든요. 이 컬러는 지금 한 통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지금 두 통째 구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저 외매 틴트는 아직까지도 그냥 오늘 드림으로 하나씩 보이면 그냥 진짜 드래곤볼 모으듯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입술에 착 붙으면 진짜 뽀송뽀송하게 연출이 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유플레 현상도 없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내 입술을 오버립 연출하기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외매 틴트 못 버리고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요거 요즘에 저의 완전 꿀템이라서 소개를 하는데요. 필리밀리의 히팅 뷰러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몰랑이 분들도 꼭 써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가격은 만 원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 대비 진짜 훌륭해요. 그 전에 우리가 썼던 일반 뷰러가 약간 2G라면 얘는 약간 5G 같은 느낌? 5세대 신세대를 만난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얘를 쓸 때 제가 이것저것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우리가 2G 버전의 뷰러를 사용을 했을 때처럼 꾹꾹꾹꾹꾹꾹 여러 번 눌러주듯이 올려주면요. 속눈썹이 찌글찌글 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냐. 처음 뿌리 부분에 히팅감을 조금 주다가 속눈썹의 끝 부분까지 얇게 쭉 당겨주듯이 올려주면 정말 예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써보시면 예쁘게 올라간다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써주니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서 필리밀리는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과자를 샀어요. 오늘 드림으로 여러분 과자 필수인 거 아시죠? 제가 또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살이 통통하게 찌고 있는데 얘는 제가 먹어보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왕창 샀거든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진짜 맛있었던 애들 위주로 소개해도 되나요? 네, 소개해도 돼요. 제가 딜라이트 프로젝트 거를 먹어보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즘 프레첼에 빠졌거든요. 맛을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니어치즈 프레첼은 약간 치즈팝콘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치즈팝콘 약간 단짠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사무실에 하나씩 놓고 먹으면 정신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단짠단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딱입니다. 이거는 와사비 프레첼인데요. 와사비도 제가 다른 와사비 프레첼을 구매했는데 걔는 와사비 맛이 너무 세가지고 막 머리가 띵하고 코가 찡하고 눈물 찡하고 그랬는데 얘는 딱 적당한 와사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원래 올리브영에서 과자 진짜 안 사먹었는데 점있고 이거는 한 번만 사먹으시면 안 되나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이거 먹고 나서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한 통을 다 먹었는데 진짜 저의 최애 페이보릿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뭐 사지 그냥 고민 없이 얘 사야 돼요. 꼭 사야 돼요. 먹으면 키룩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짱! 최고! 그냥 올리브영 보면 얘는 무조건 사야 된다. 너무 맛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리브영 VVIP가 추천을 해보는 오늘 드림으로 뭐 사지 이거 진짜 딱 꼽아서 추천을 드린다 라는 제품들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